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팁 위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한 꿀팁.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오늘 준비한 팁은요. 여러분들이 스크린골프를 즐기실 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팁입니다. 굉장히 스코어를 줄이기도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편하게 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정말 꿀팁이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앱 설정하는 것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핸드폰 키시고요. 골프존 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프존 앱에서 홈화면이 있고요. 우측 하단에 전체 서비스를 누르신 다음에 스크린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스크린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뭐 닉네임부터 티 위치, 티 높이, 난이도 뭐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여러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닉네임. 닉네임 뭔가요? 네, 닉네임, 별명. 이정민 3잖아요. 네. 제 닉네임은 이정민 3. 네, 저는 이정민 4거든요. 네, 닉네임은 그냥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티 위치, 티 높이 이런 것들 저희가 사실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눌러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앱을 통해서도 위치, 자 이렇게 프론트, 레이디, 시니어, 챔피언 이렇게 다 있고요. 높이도, 높이도 이 앱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티 높이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매장마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티 높이가 달라요. 40도 있고 45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티 높이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 매장에 상관없이 본인의 티 높이 그쵸. 설정한 대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그대로 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도 여기서 아마추어냐, 루키냐, 프로냐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닉네임 음성 지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 이름을 듣는 게 조금 내가 불편하고 막 오글거리고 막 그래요. 그 있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아이디 만들면서 네. 이상하게 막 민망하게 만드신 네, 분도 막 있어요. 웃기려고 막. 아라고 쓰고요. 네. 뒤에다 물결 표시를 하면은 네. 아 막 이렇게 어려운 분들하고 칠 때 좀 불리기 민망한 네. 아이디는 이 닉네임 음성 지원을 꺼주시면은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이런 식으로 지금 불러주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설정하시면은 좀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끄는 방법도 있지만 이 닉네임을 들어가면요. 네. 닉네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민망한 닉네임 지으신 분들은 좀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코스 매니저 음성 지원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캐디분이 뭐 몇 컷 봤습니다. 몇 미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간혹 가다가 왜 나는 얘기를 안 해 줘? 저번에 그죠? 제가 스크린 치러 갔는데 네. 어떤 다른 손님이 왜 자기는 캐디가 안 되냐고 막 네. 근데 매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설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 이 설정을 꺼 놓으신 거지. 그렇죠. 네. 이게 내가 꺼 놨는지 안 꺼 놨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네. 캐디분의 도움을 받아서 잘 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 비거리 설정이에요. 그렇죠. 네. 네. 드라이버부터 우드, 아이언, 웨지까지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평균적으로 나온 비거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정말 공략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네. 특히 네. 드라이버는 비거리 설정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어플을 통해서 비거리 설정부터 다 이제 해놨으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0m고 내리막이 13.9가 있는데 한 250이나 60 나가시는 분들이 세팅을 안 하시면 그냥 치면은 여기 떨어질 것 같은 그냥 느낌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쳐버리면 여기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빠져요. 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되게 위험하죠. 오비 났어요. 그러네. 이러면 진짜 열받겠어요. 네, 잘 맞았는데 그냥 오비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정민 프로는 지금 본인의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세팅을 맞게 해놓으신 거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벙커 전까지 지금 세팅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내리막도 있는 상태고 뒷바람이기 때문에 잘 맞으면은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상황에는요, 지금 도그렉 상황이에요. 네, 게스트로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비거리 세팅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마 처음 세팅이 될 텐데 그냥 해저드로 나가면서 한타 그냥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250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해저드로는 방향이 나가질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거리를 앱에서 충분히 쉽게 등록을 해놓고 코스에서, 실제 코스에서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실제로 이제 프로들의 경기를 살펴보면 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치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치기 편해서 치는 것도 있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백스핀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언을 바닥에 놓고 치면 아무래도 좀 다운블로우로 치게 되는데 다운블로우로 치게 되면은 좀 백스핀이 많이 걸리고 또 백스핀이 많이 걸리다 보면 바람 타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약간 드로우성 구질을 쳐야 되는데 드로우성 구질을 치려면 약간은 어퍼블로우 느낌으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바닥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럼 아무래도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어퍼블로우라든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맞는 그런 약간 탑업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티 위에 올려놓고 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겠네요. 네, 한번 쳐볼게요. 이제 매트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63.7에 한 1600 정도 나왔거든요. 네. 매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 지금 백스핀 양이 거의 두 배 정도 나왔어요. 3200까지 나왔거든요.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티 위에 올려놓고 친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티 위에 놓고 치면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티 위에 놓고 좀 치는 편입니다. 그럼 이게 롱아이언일 경우에만 티 위에 올려놓고 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숏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다운블로우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롱아이언 위주로만 그냥 치고 있고 미드라이언 밑으로는 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좀 특이한 걸 봤거든요. 지금 치려고 할 때 네. 티를 눌렀어요. 네, 눌렀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모르셨어요? 그냥 누르면 들어가요. 그냥 일반 그냥 진짜 필드에서 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고장나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어느 매장이나 다 되나요? 아, 이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눌렀는데 만약에 뻑뻑하다 하면은 그게 되게 구형이거든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고장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고장내지 마시고 한번 살짝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제가 누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저예요. 이게 최저인가요? 네, 25까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언 티샷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더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티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다음 홀에 드라이버 칠 때는 다시 또 가서 또 눌러야 돼요. 아, 그런 그쵸? 번거로움이 있네요. 네, 이거 칠 때만 그냥 한번 하고 치면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세팅했던 그 탁 티 높이로 그냥 네, 바뀌는 거죠. 맞아요. 네. 전 여태껏 진짜 키오스크로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네. 티 높이 조절하는 거 말고 제가 또 한 가지 유용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화면상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바닥에 보시면은 이 바둑판 모양의 이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나와요. 그냥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딱 나무잖아요. 아, 이러면은 내가 나무로 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야, 운 좋으면 나갈 수도 있어 이 생각으로 그냥 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쳐볼게요. 이걸로 오늘의 운세를 제가 판가름 하겠습니다. 아, 정말 정통으로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딱 네.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겠다고 이렇게 돌리시면 그쵸. 오비예요. 아, 이게 그죠? 참 어렵네요, 진짜. 이럴 때는 이제 앞에 키오스크에 보시면은 왼쪽 위쪽에 보시면 미니맵이 있어요. 그 미니맵 중간에 보시면 방향키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티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요. 이거는 이제 본인 구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드로우 구질을 치는 사람들은 우측으로 놓고 치면 치기 편하실 것 같고요. 페이드 구질이라고 하면 왼쪽에다가 이동시켜 놓고 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무가 걸린다 또는 동굴의 콜이다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쉽게 티를 티박스 이동을 해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샷 탄도, 탄도에 따른 비거리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스크린은 비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 재미가 없어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필드에서나 스크린에서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습니다. 일단 연습장에 들어오시면은 아이템 볼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나 껴두신 것 같은데 네. 아이템 볼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가 조금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볼을 해제하는 방법과 장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키오스크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옆에 볼 선택이 있어요. 볼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왼쪽으로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맨 끝에 골프존이라고 써있는 기본 공이 있습니다.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클릭을 해서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비거리가 왜 이렇게 줄었냐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몇 번 아이언이죠? 7번 아이언이에요. 네, 7번 아이언의 기본적으로 발사각이나 탄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너무 잘 치는데요? 자, 볼 스피드 53에 네, 발사각 20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떴네. 네, 총 거리는 151m. 이 정도면 어떤가요? 괜찮은 거죠. 나쁘지 않아요. 낮게 좀 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멀리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필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몇 도 정도 낮춰볼까요? 15도 밑으로 쳐주시면 되겠어요. 네. 와, 14도. 프로 맞네요.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 네, 지금 볼 스피드는 비슷했나요? 볼 스피드 0.5 정도 더 나왔어요. 0.5 정도 더 나왔고 발사각이 지금 한 6도 정도 그렇죠. 낮아지다 보니까 거의 12m가 늘었어요. 낮게 가는 거랑 이제 반대로 탄도가 너무 많이 뜨면 또 거리에 또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뛰어볼게요. 이번에는 몇 도 뛰어볼까요? 27도? 와! 어우, 와. 봤죠? 네. 근데 이게 뛰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볼 스피드가 조금 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볼 스피드가 안 나온 이유는 좀 올려치다 보면은 약간 볼 스피드가 죽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스크린 골프터 같은 경우에는 발사각 그리고 볼 스피드, 백스핀 양에 의해서 이 거리가 딱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 내가 왜 많이 나가는지, 왜 덜 나가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정은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습장 모드에 가시면 메뉴 보기를 누르시고요. 메뉴 보기를 누르고 중간쯤에 보면 통계 기록 보기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여태까지 쳤던 10개의 평균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쳤던 토탈 비거리, 그다음에 캐리 거리, 그다음에 발사각, 볼 스피드, 뭐 좌우 거리, 방향각, 볼 스핀 다 나옵니다. 네. 이 밑에 평균 값이 나와요. 네. 네, 이 평균 값을 보고 자신의 구질이나 거리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네요. 전 예전에 직접 다 써서 했었거든요.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각 클럽마다 내가 볼 스피드가 어떻게 나오고 발사가 그다음에 탄도 뭐 스핀량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통계 기록표를 보시면 뭐 드라이버 10번을 치면은 딱 평균이 나오니까 이 평균 값으로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훨씬 더 스코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고 스마트하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나만의 데이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